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귀신이 쫓겨나고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 가신 곳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찬양도 드리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는 분들을 보면서 야 참 여기에 안진뱅이 소경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잔치가 벌어졌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아멘. 이 뭐 많이 배우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큰 뭐 노래도 하고 막 그냥 뭐 춤도 추고 그런 자리보다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고쳤으니까. 아멘. 저는 그럼 어떤 병 고쳤냐고요? 저는 종합 세트. 아주 진절 모자라서 못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겠습니까? 네. 세상에 때로는 가난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지만은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비록 소망이 없지만은 부자가 아니라 소망이 없지만은 영원한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에 대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인다니 천국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귀한 자리고 참 진짜 잔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네. 20절 보니까 상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는 하리니 상갈대 여러분 갈대가 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그 갈대 힘 없어요. 근데 그 상갈대 갈대가 병이 들고 시들시들하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갈대 같은 나 같은 사람 네. 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그 사는 갈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꺾지 않았다. 아멘.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는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세상은 사는 갈대는 꺾어버려요. 아마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 꾀가 많고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 있는 이 세상에서 아마 사람들이 꺾어버렸을 겁니다. 이용해먹고 꺾어버렸어요. 나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요. 아멘. 세상에서 쓸모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죄 가운데 빠진 그런 인생 상갈대지만 구주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꺾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나를 꺾고 버리고 내 동강에 치고 이용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상갈대를 꺾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에게 그러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어떻게 될까? 가난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만 찾고 배우만 찾고 능력만 찾는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요, 참 너무 고마운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거 보면은 죄인들 찾아가지요, 용서해 주죠. 별병든 사람들 다 찾아가서 일일이 고쳐주죠. 우물가에 다섯 남자를 가진 그 여자도 찾아가서 그 여자도 다정하게 얘기하고 위로해주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살펴봐도 어떤 사람도 그렇게 친절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존중해 주는 그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난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상에서는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전혀 알아주지 않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수십 년을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내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때는 범죄하고 내가 미련하고 무지해도 주님이 나를 무시한 적 없어요. 아멘. 여러분 무시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무시했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갖다 발로 차버린 적 있습니까? 내 허물이 그렇게 많고 내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내가 좀 불순종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그런 적이 없어요. 아멘. 주님 앞에 나가면은 말없이 나를 안아줬습니다. 내가 오늘 문을 열면 주님이 위로해 줬어요. 아멘. 내가 죄졌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습니다. 아멘. 내가 넘어지면 나를 일으켜 줬어요. 아멘. 여러분 이런 분 여러분 원망하셨습니까? 난 그런 분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여할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긍휼과 은혜와 인자가 많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누가 힘이 되셨습니까? 누가 위로가 되셨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네. 예수님이 사랑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병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아무 쓸데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고 지금도 세우시고 앞으로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임마누엘 예수님 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인생이 어떨 땐 등불 같은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좀 심하게 불면 꺼질까. 중환경이 되면 내가 일어나서 내일은 숨을 쉴까. 아,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장담을 못했더라고. 내가 내 자신도 믿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고 살 때 다른 사람은 더욱더 나한테 기대를 안 합니다. 내게 관심도 없으니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하지만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는 등불을 내 영혼에 비춰주시고 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고맙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진리 말씀 내 영혼에서 내 마음에서 진리로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어디든지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깊은 구덩이 있을 때도 아무도 없는 곳에 있을 때도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주님은 거기서 나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가도 진리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등불을 밝히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강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